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노벨 생리의학상 한 15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연구를 통해서 1901년부터 시작되는 노벨 생리의학상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추적해 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저한테도 재미가 있어서 또 후학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901년도에 시작된 그 노벨 생리의학상 어떤 내용으로 과연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혈청치료법 그것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아직 치료제가 없을 때 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는 해야 되겠는데 그 치료제가 없을 때 바로 이 혈청치료법을 이용했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심하게 앓고 난 그 환자의 혈청을 뽑아서 중증 환자에게 넣어주는 그 치료법을 오래전 약 한 150년 전에 이미 사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1901년에 이제 처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첫 수상자가 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혈청치료법은 우리 몸에 수동 면역을 주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연구를 했던 분들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균학의 아버지였던 로베르토 코어 박사는 이제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던 그 면역치료 분야에 이제 연구할 팀을 이렇게 모집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1879년도 프랑스 루이 파스테르 박사는 콜레라 백신을 만들게 되고 이제 백신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 로베르토 코어 박사는 면역치료 분야에 연구할 팀을 꾸리게 되는데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할 제1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밀 아돌프 본 베링 박사와 함께 또 다른 노벨 수상의학자가 나중에 받게 되는 폴 앤리 박사도 역시 이때 조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 분야는 당시에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흔하게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어서 일어나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프테리아 균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가 이 심장근 세포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파상풍 역시 파상풍 균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가 신경세포에 데미지를 주어서 이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1879년, 1880년 콜레라 백신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백신이 있었는데 그럼 왜 이 디프테리아나 파상풍에 대해서 이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을까? 모든 균을 약화시켜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프테리아는 폭신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그 좋은 그 백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1924년도에 독소, 톡신도 역시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백신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시로서는 특별한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프테리아 균을 동물에게 찔러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혈청, 그 혈청 속에는 항독소, 톡신에 대한 엔티톡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실험을 뽑아서 다시 그 환자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 이 베링 박사는 이제 동물 실험에 이어서 이 동물에서 만들어진 이 혈청을 사람에게 주사해도 역시 사람에게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1892년도에 증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용량을 최적화하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1895년 이 대형 동물에서 이 혈청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 바이오텍 컴퍼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든지 이런 대형 동물에다가 이 디프테리아 균을 안 죽을 만큼 주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만들어내는 그 혈청에 있는 지금으로서는 항체지만은 당시로서는 항체를 몰랐기 때문에 항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혈청을 분리해서 그 조그만 병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약으로 파는 것이죠. 혈청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국에 보내서 당시에 디프테리아는 엔데믹으로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갔는데요. 매년 5만 명의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받고요. 또 이걸 프랑스 가서도
매년 디프타리아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이 52%나 됐는데 이 약으로 가지고 가서 25%로 반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훌륭한 그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영국 에든버그 대학에서 지난 5년간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상도 받고요. 결국 1901년도 바로 이 혈청 치료법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항독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파상풍에 걸린 말에 이 디프테리아 균을 주사해서 씨름을 만들다가 실제로 이 씨름에서 들어있는 그 파상풍 균이 그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서 어린 아이가 파상풍에 걸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02년도에 실질적으로 생물안전의약품관리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1906년도 그 식품안전의약처인 FD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디프테리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읽었던 픽처북 동화책에 이 디프테리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알래스카에서 노움이라는 금강이 나오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 디프테리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을 구하러 그 앵크리지 아주 멀리 떨어진 그까지 약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오다가 폭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급하게 개썰매 팀을 만들어서 이 릴레이로 저 멀리서부터 혈청을 이제 갖고 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제가 그때 있을 때 이 약이 혈청인 것을 이제 몰랐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 약이 얼지 않기 위해서 가죽으로 감싸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 약을 왜 감쌀까? 그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약이 그 혈청이었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했던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과거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그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노움이라는 그 알래스카의 그 조그만 도시에서 개 영웅 아주 지혜롭게 그 마지막에 그 물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위기를 넘기고 약을 안전하게 갖고 왔던 그 썰매견 리더견인 발토가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센트럴 파크 맨하탄에 개 동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일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당시로서는 아주 위험했던 그 디프테리아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가 가지만은 말 혈청에서 항독소를 만들어서 의약품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말 혈청을 우리 몸에 맞았으니까 부작용이 있겠죠. 뭐 알러지라든지 열도 나고 심지어 관절통도 생기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위험한 독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만들어진 그 혈청을 치료제로 사용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조그만 발전들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디프테리아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참 위험했던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벨 생리의학상 2회, 3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